되고 있어. 진짜 흙처럼 생겼네. 그치? 우리 친구들도 쿵쿵쿵 빠서 가루로 만들어주세요. 네. 모두 초코가루 만들었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초코가루를 카스텔라를 넣은 컵에 부어주세요. 오, 우와! 우와! 흘린다! 진짜 신기해요! 그치? 우와. 더 신기한 건 이 컵 속에 지렁이도 산다. 이야! 지렁이야! 꿈틀꿈틀 지렁이 귀엽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이 컵 속에 까만 흙도 붓고 지렁이도 넣어주세요. 뽕뽕이 화분에는 지렁이 두 마리 산다. 우와. 우리 친구들 화분에는 지렁이가 몇 마리 살까요? 짜자잔! 꽃은 여기 있지! 우와! 소시지 꽃이다! 우리 지난번에 만들었잖아요! 그래, 맞아! 우리 저번에 만들었던 소시지 꽃이야! 소시지 끝부분을 칼로 살짝 자른 후에 뜨거운 물에 데치면 예쁜 소시지 꽃이 만들어진다고! 자, 이렇게 예쁜 소시지 꽃을 화분에 심으면 짜잔! 어때? 예쁘지? 와, 예쁘다! 친구들, 우리도 빨리 예쁜 소시지 꽃 심어보자! 누가 더 예쁘게 심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돌처럼 생긴 초코볼을 화분 위에 장식하면 짜잔! 달콤한 화분 케이크 완성! 완성! 아, 목말라. 나도 목말라. 지렁이 너도? 뽕뽕아, 물 좀 줘. 나도 시원한 물. 응? 짜잔정, 화분에 꽃이랑 지렁이가 목이 마르대요. 우리가 빨리 가서 화분에 물을 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물을 들고 앞바 문을 통과해서 화분에 물을 주고 돌아오세요. 뭐든 할 수 있겠죠? 네. 12시가 되기 전에 돌아와야 돼. 안 그러면 아빠 문이 닫힐 거야. 자, 그럼 물을 들고 한 명씩 출발.
우와, 우리 친구들은 화분에 물도 잘 주네요. 친구들도 아빠들도 모두 모두 잘했다 잘했다 멋지다. 아, 시원해. 고마워 뿡뿡아. 고마워 친구들. 우와, 진짜 예쁜 화분이다. 그치? 어. 아, 근데 진짜 진짜 달콤하대. 우와, 정말? 빨리 먹고 싶다. 자, 그럼 친구들도 아빠들도 우유와 함께 달콤한 화분 케이크 맛있게 드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모두 냠냠.